이승화 감독 하나은행 K리그 2 2024 김포와 부천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10라운드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포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살펴드리죠. 손정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3백 들고 나왔습니다. 김원균, 박경록, 김현훈. 중원엔 5명이 배치됐습니다. 김성주와 이환희, 장윤호, 최재훈과 임도훈. 최전방 투톱 루이스와 플라나가 오늘 부천의 골문을 겨냥합니다. 네, 어쨌든 이 고종원 감독 체제에서 기존은 같지만 새로운 선수단의 구성으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전에 원정길 떠나온 부천입니다. 김형근 골키퍼입니다. 자, 3백 가동했습니다. 전인규, 닐슨 주니어, 정호진. 중원엔 5명입니다. 김선호와 황재환, 카즈, 최재영과 유승현. 최전방 공격수 2명입니다. 루페타와 바사니가 오늘 이영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청주 원정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 수비 라인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자, 3연승을 노리는 김포와 4경기 무승을 끊어내야 하는 부천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합니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고민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 잘 풉니다. 잘 풀었어요. 자, 원투로 빠져나옵니다. 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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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나입니다. 자, 플라나 크로스에 그대로 흘려서 슈팅! 정면입니다. 발을 한번 간단히 받던 루이스입니다. 계속해서 부천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을 끊어내고 올라갈 수 있는 캠퍼입니다. 오른쪽!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넓은 공간! 달리고 있는 플라나입니다. 자, 플라나 천천히 들어갑니다. 플라나! 플라나! 내슛! 막아냅니다. 플라나의 슈팅! 김영근 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플라나가 슈팅을 하기 위해서 오른발 쪽으로 갔을 때 이제 플라나 선수의 주발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슈팅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천천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천입니다. 오른쪽 측면 앞쪽 잘 열었습니다. 찔러줍니다. 잘 열었어요. 공이 바로 옵니다. 크로스 뒤쪽. 자, 헤더. 다시 한번 세컨볼. 슈팅! 골대 강타! 다시 한번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떠가놓고 앞쪽으로. 이야, 바사니 선수가 왼발 발리로 한번 눌러봤는데. 아, 일단 위기를 건너가는 김포입니다. 자, 김선호가 사실 머리에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들어오는 바산이 왼발에 걸렸고, 아, 이 바운드를 지켜보면서 눌렀는데, 그리고 힘 실렸거든요. 네.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던 경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경기도 있어서 평균치. 바산입니다. 바산입니다. 자, 부드러운 투발 맞으러 바산이. 자, 그리고 루페타. 루페타. 골! 아, 그러나. 그러나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 루페타가 이번에도 환하게 웃을 수 없습니다. 자, 바사니가 접고 들어오면서 루페타에게 줄 때 네, 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볼 때도 조금 앞서 보이죠. 풀어나오지 못했던 황재환이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됩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플라나 뒤쪽 공간 찔러줍니다. 루이스인데요. 자, 루이스. 루이스의 속도를 활용합니다. 루이스 크로스 굴절! 자, 야, 이거는 네, 김영근 이 영리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포와 부천의 10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종료됐습니다. 전반전은 득점 없이 0-0입니다. 자, 이렇게 김포와 부천의 후반전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고요. 화면 왼편에 원정팀 부천, 화면 오른편에 홈팀 김포가 포진합니다. 자, 여전히 소유권은 부천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루페타의 타이밍 태클. 자지가 반대편 열었어요? 열어줍니다. 원더십 패스. 자, 굴절 박스 안쪽인데요. 루페타! 기습적인 슈팅 루페타입니다. 아, 이번에 네. 왼발이었는데요 루페타. 아, 여기서 이거는 김포가 순간적으로 볼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승현이 생각할 때는 루페타가 크로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바사니. 보여요. 바사니입니다. 앞쪽으로 오호. 밀어줍니다. 카즈 크로스 슈팅! 벗어납니다. 하지만 손정혁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먼저 방해했어요. 루페타의 슈팅하는 동작 이 과정에서 지금 손정현 키퍼와 충돌이 있었거든요. 자, 뒤쪽 공간 노립니다. 자, 루페타. 자, 루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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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고. 그리고 황재환. 자, 접고 황재환 슈팅. 버텍. 황재환 슈팅이 막힙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부천입니다. 위기에서 팀을 건져 올립니다. 여기서 루페타와 김원균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뭐 휘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됐고요. 황재환이 물론 슈팅을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예. 원터치로 슈팅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잘 접어놓고 때렸는데 야... 손종현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흔들어준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
박스 안쪽 군절. 자, 멀리 뛰었는데요. 카즈가 살짝 띄워줍니다. 자, 등 맞고 밀어주는데요. 파사리. 손재현 키퍼가 나와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네, 위치까지는 들어갔지만 슈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나오는 패스 연결은 아니었습니다. 오, 자 패스 미스가 미스예요. 나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김동현입니다.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슛! 막아냅니다. 김동현의 슈팅, 손재현 키퍼가 안전하게 막아냅니다. 네. 자, 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터치랭 근처에서. 그러나 부천이 가져옵니다. 부천의 전체적인 라인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카즈와 최재영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자, 박스 안쪽으로 볼 투입. 밤을 한번 뻗어봤던 루페타였는데요. 자, 그리고 손정현 키퍼에게까지 네. 볼이 연결됩니다. 오호. 그리고 이게 연결이 돼서 오히려 공격 진행 방향으로 전환이 됐어요. 갑니다. 서재민입니다. 불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수 세 명입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불어 왼발 슛 벗어납니다. 브루노의 왼발 슈팅 그대로 골문 역쪽으로 날아갑니다. 네. 역습과 가까운 형태로 경기를 풀어봤는데 네. 닐슨 주니어가 한 차례 또 네. 살짝 저지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정빈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네. 투입이 됐고요. 자, 파사리 왼발인데요. 밀어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브루노입니다. 달리기 준비하는 브루노 반대편으로 공격 숫자 많습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 정면. 김포의 코너킥. 플라나가 준비합니다. 코너킥 날아갑니다. 헤더 높게 뜹니다. 야, 이정빈의 이런 모습인데요. 예. 그리고 역습 기회를 맞이한 김포입니다. 자, 빠르게 성큼성큼 뛰어가는 최재훈입니다. 자, 공격 숫자 많습니다. 최재훈이 잘 열었어요. 왼쪽, 잘 열었어요.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현규 박스 안쪽까지 살며시 들어옵니다. 크로스 슈팅! 야, 걸리지 않습니다. 야, 한 번에 지금 이 뒷공간 찔러주고 공격 작업했던 김포의 방어 공격 장면 정말 날카로웠었거든요. 카즈 선수도 한번 볼을 달라고 지금 어떻게 하죠? 박스 안쪽 한지호 뒤로 팔 맞으고 이정빈입니다! 골! 극장골이 터집니다. 원정팀 부천이 귀중한 득점을 터뜨립니다. 길었던 0의 균형을 깨뜨리는 부천입니다. 여기서 한지호의 침투 그리고 따라 들어오던 이정빈. 야, 이거는 수비수 두 명이 블락하러 왔지만 그대로 골망을 갈랐던 이정빈 선수입니다. 올 시즌 첫 골을 만들어내는 이정빈의 득점이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김포의 집들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앞쪽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그토록 좀 터지지 않던 득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이영민 감독인데 교체 카드로 투입한 이정빈 선수 발끝에서 오늘 경기 결승골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김포와 부천의 이번 시즌 10라운드의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1-0. 원정팀 부천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리그 4경기 무승을 끊어냅니다. 자, 이정민 선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정말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결승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희가 경기 전에도 인터뷰를 살짝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경기 최근에 이제 흐름만 놓고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부천이 지금 리그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네네. 사실 또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부천이 또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었단 말이죠. 네. 일단 아까 제가 경기 초반에 하기 전에 인터뷰했었는데 저희 부천이 4월달에 좀 많이 힘든 경기가 많았는데 이제 감독님도 미팅 준비하면 4월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한 달을 또 남은 경기들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오늘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후반 들어서 이 부천의 공격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김포 수비수들 사이로 빠져들어가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아마 이영민 감독이 많이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정민 선수에게도 좀 그런 역할을 부여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그런 말을 저한테 안 하셨고요. 네. 네. 그냥 들어가서 제가 옆에 있는 카즈 이제 많이 뛰었으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상황이 됐을 때 좀 올라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마침 골 얘기하면은 지효 형이 잡았을 때 지효 형이 정말 능력 있는 선수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효 형이 거기서 패스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볼이 들어왔고 저는 그냥 마무리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뷰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 팀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천 선수들이 사실 경기를 풀어가는 거에 비해서 득점이 좀 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이정빈 선수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표해서 이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팬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승리의 세레머니 함께하러 빨리 가시죠. 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부천까지 저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희 선수들은 항상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헤르메스 팬분들과 그리고 또 TV로 보고 있을 저희 부천 FC 팬 선수들, 팬분들과 그리고 또 저희 한 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선수들, 안 왔던 선수들까지 다 같이 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결승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주실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